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 싱가포르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서 남한, 북한, 미국의 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남승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싱가포르 남북미 회담 가능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. 어제 한미 정상의 단독 회담 직전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He may have a meeting coming up. He may not. The word is that he may not. It may be directly with us. It may go directly to us in Singapore.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을 할 수도 있고, 특히 그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자신과 문 대통령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청와대도 남북미 3자가 종전 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.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 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즉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회담이 북미 회담 바로 뒤 같은 곳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다만 이런 방식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지 미국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미 회담이 북한을 비핵화 합의로 더 확실하게 이끄는 인센티브가 될지 압박 기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신호가 될지에 미국에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미국이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중국이 끼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 남북 합의안 중 하나였던 남북미 중 4자 회담 가능성은 낮아졌음을 내비쳤습니다. SBS 남승모입니다.